경질 우주고? UIR의 우주 프로그램은 얼마나 발전했던 거야? 좋았어. 모든 출구를 막았어. 이제 뭘 하지? 잭, 저 크레인 움직여. 결국 안 되는군. 다른 걸 해보자. 잭, 그래. 알았다! 이건 버텨줘야 될 텐데. 좋아, 잭. 다시 해보자. 저기 들어가세요. 이제 되겠지? 가자! 이 길로 나갈 수 있어! 좋아. 여기 뭐가 있지? 이건 내가 갔지. 적어도 TV 몇 대는 제정신이네. 잭, 헐!
펄스. 가자, 이쪽이야. 조심해. 거의 다 왔어. 원심 물리기 건물이 바로 앞이야. 잠깐, 처리할 놈이 있다. 제 펄스. 열게 도와줘. 좋아, 들어왔어. 그런데 신호기는 대체 어딨지?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보자. 오, 여기 봐. 신호기가 캡슐 안에 있어. 그래, 그런데 어떻게 꺼내지? 뻗어나온 걸 돌릴 수 있어. 플랫폼은 여기 있고. 해볼만해. 저 오래된 게 아직도 작동하다니. 근데 안 느려지는데? 야, 굿! 뭐란 거야? 쟤기 마법사인 줄 알아? 너보다 나이도 많거든? 비상 브레이크는 없어? 저 아래쪽에 조작판이 있어. 이제 이걸 멈춰야 돼. 도와줘. 같이 하겠어. 뭐야? 왜 안 멈추는 건데? 뭐지? 브레이크가 망가졌나? 나중에 얘기하자! 소음이다!
시루텐 나간다! 저기 좋은다! 믹서기 온 걸 환영한다! 시루텐 조심해! 생겼어. 내 눈앞에서는 안 돼. 지금 간다. 스타. 너 한 놈 잡았다. 더 빨라진다! 모두들 저게 스레이터다! 제길 없애버려! 안 그래도 되고 뭐 잘 됐잖아. 어쩌면 잭으로 신호기가 멀쩡한지 확인해야겠어. 가자! 잭, 물어와! 그럼 가자. 안 좋은 상황이라도. 잭, 신호기가 괜찮은지 알려줘. 다행이다. 헤드업 베어드, 신호기 확보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 우리 배에는 다 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내서 수송하겠다. 좋아. 그런데 뉴 에피라에서 신호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보정하려면 신호기가 하나 필요해. 가져다 줄 수 있어? 난 이걸 배로 운반할게. 아, 이거 무거운데. 베어드, 우리 귀환할게요. 패덕, 나중에 사람들을 보내서 나머지 신호기를 챙기세요. 델타, 배로 돌아가자. 패덕이 여기 사람들을 보낼 거라면 남은 소음을 없애줘야 돼. 패덕은 이미 사람을 많이 잃었어. 미안, 지금 종격전에서는 쓸모없겠어. 나랑 붙어있으면 안전할 거야. 다른 쪽을 맡아. 좋아, 가자. 제이디, 괜찮아? 그래, 앞장서. 폭풍이다. 아직은 개뿔 더 악화됐잖아. 저 안으로 돌아가야 되다니. 좋아, 델타! 우리 출구는 맞은편에 있어! 수함이 온다! 저 요리 덩어리 앞에! 정조담이라는 거야! 에이, 이거나 저거나!
저 포탑들을 처리해야 돼! 예상했지? 섬이 더운다! 이제 덕들을 막아! 문이 열렸어! 모두 안으로 들어가! 좋아, 배까지는 금방이야. 그래, 말은 쉽지. 제이디, 신호기는 어때? 멀쩡해. 그게 중요하지. 신호기의 안전은 너한테 달렸어. 그래, 세계의 운명이 달렸지. 부담주지 마. 들었어? 폭풍이 약해지고 있어. 그래, 이제 돌입하자. 가자, 배를 확인해야지.
가자 델타, 배로 돌아가자. 뭘 좀 케이트, 너 군사 지휘하는 거 꽤 잘하고 있어. 난 뭘 잘하려고 한 적 없어. 그래, 그게 네가 잘하는 건가 보네. 상병에 대한 칭찬이 끝났으면 이제 비행장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하지 말이 맞아. 그 말을 했더니 영혼이 다쳤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다행이네.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여긴 원래 UIR 영토가 아니잖아. 근데 해머 오브 덤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시오즈 국경과 가까운 데서 한 거지? 그야 기술하면 바스가라니까. 프렌지 스토어와 마이크로칩을 발명한 것도 우리라고. 물론 우리가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안 미국 국가들은 탱크, 라이플, 미사일을 발명하고 있었지. UIR이 여기 와서 시설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지. 오, 안녕하세요. 이거 가질게요. 고맙고 꺼져. 강력한 무기를 만들 때 가장 기만적인 위치 선정을 하려면 어디로 해야겠어? 당연히 적의 국경선 바로 앞이겠지. 나머지 신호기는 패드계 유랑민들이 챙겨올 거라 했던가. 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 꽤 강인해 보이긴 해도 이 사막은 누구에게나 혹독하잖아.